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농협의 스마트 알림 앱을 통해 환율 정보를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NH 스마트 알림 앱에서 환율 설정을 통해 달러에 대한 환율 정보가 지정된 시간에 오도록 알림 설정해 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스마트 알림 앱 실행합니다. 로그인 클릭합니다. 지문 센서의 지문 스캔에서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 완료되었습니다. 우측 하단에 선 3개로 된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환율 정보 알림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통화명 항목을 클릭하면 원하는 통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USD 달러 항목 선택하겠습니다. 알림을 받고 싶은 시간대 설정합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알림 목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방금 알림 설정을 해서 환율 정보 메뉴 화면에는 실시간 환율 정보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정된 시간에 환율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NH 스마트 알림 앱에서 환율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선 3개로 된 샌드위치 모양의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눔 메뉴에서 환율 정보를 클릭합니다. 지정했던 통화에 환율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환율 정보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화면 하단 메뉴에서 알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날짜별로 받은 환율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NH 앱을 통해 환율 알림을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